SK텔레콤이 LTE 요금제 T플랜을 일부 개편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. 새 요금제는 기존 T플랜과 월 정액이 동일하지만 3만원에서 4만원대 저가 구간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25% 늘리고 전 구간 콘텐츠 혜택을 더욱 강화했습니다. 새 T플랜은 17일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. 주요 항목별로는 세이브, 안심 2.5G, 안심 4G, 에센스, 스페셜, 맥스 등 총 6종으로 구성됩니다. 기존 월 33,000원, 43,000원 요금제는 각각 1.2GB, 2GB의 기본 데이터를 제공했으나 여기에 새 요금제로 해당 구간의 데이터 제공량을 25% 늘렸습니다. 이동통신 3사 저가 요금제 가운데 가장 많은 제공량입니다. 다만 가장 요금이 낮은 월 33,000원 요금제는 T가족 모아 데이터 공유가 제한됩니다. 대신 월 79,000원, 10만원 요금제 가입자의 데이터 선물하기를 통해 8GB까지 공유가 가능합니다. 기존에는 4GB로 공유가 제한됐습니다. SK텔레콤 관계자는 기존 T플랜 스몰 고객을 살펴보면 T가족 모아 데이터 가입률이 10%대로 저조하나 기본 제공량 초과 사용 비중은 40%가 넘었다며 이러한 고객 이용 패턴을 반영해 기본 데이터 제공량과 데이터 선물하기 용량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.